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어머니 날 특히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다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어떠한 일이 앞에 있든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어디 한 군데도 빼지 않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이분 십자가 선상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온 내용 전부 다 그래서 the soldiers took charge of Jesus 이렇게 써요. 요한이. 여기서 took charge of Jesus는 뭐냐면 담당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담당할 수 있어요? No. 예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주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이 쓴 건 요한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담당했다. 그러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만약에 인간이 예수님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생활 오래 해왔잖아요.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헷갈려버려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움직이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건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담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될 그 위치를 주어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내주었더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군인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어쩌면 교회가 회개할 일인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담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위치, 주어가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담당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담당한 것 같지만 20절에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한 그
그곳에서 20절에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뭐를 읽어요? 패를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억되었더라.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He is the king.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았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 나타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원튼 원하지 않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모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은 He is the King.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 옆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죽은 예수님 머리 위에 예수님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눈빛만 쳐다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난 더 이상 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보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명책에 써 있는 것은 그 누구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곳에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킹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낮아졌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귀중한 백성들이 됐다는 사실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말로 읽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다 읽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벌 때, 지위 높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자랑스럽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He is so pure. 저 사람은 아주 순전한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지금 예배 순간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라도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빌라도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왕은 좋은데 지가 왕이라고 온 거라고 얘기하라고. 여러분, I am Christian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I am Christian, 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넌 형편없어. 넌 자칭 Christian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와. 제발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 No! 우리는 자칭 Christian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 안디옥교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널 자칭이라고 하면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주신 성령으로 해석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가면 뭐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깊은 소식이. 요한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여기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He is the king.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뭐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미 얘기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가 예수님 옷 나누는 거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일이잖아요. 큰 일도 아니에요.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고 홍해를 가는 기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성령 요한에게 임해서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조그만 일이 없고 큰 일이 있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훅 지나갈 수도 있어.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옷 가진 게. 그렇지만 요한은 이 예수님 옷 가져간 그 사실을, 그것을 죽은 자를 살린 자보다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그러한 조그만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조그만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는 자에겐 조그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겐 큰 일도 예수님의 일이요, 작은 일도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도 보시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요한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승리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요한에게 처절한 시간이었어요. 요한이 가장 끝까지 십자가에 쫓아온 몇 안 되는 죄자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요한이시, 우리도 제자라고 그러잖아. 우리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에서 먼저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갑자기 요한의 눈이 이 군인 대제사장 빌라도 이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요한의 눈이 어디로 가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5절에 요한이 네 여자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이 쳐다봤기 때문에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 아까 요한은 예수님의 눈빛만 쳐다봐. 예수님의 눈빛이 네 여자에게 집중이 되자 요한은 즉시 자기의 눈도 여자 쪽으로 돌립니다. 주위에 있는 오늘 나온 말씀의 여자.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이거 교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예수님이 보는 사람도 우리를 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안 쳐다본다 그래서 섭섭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내 눈도 예수님이 쳐다보는 자들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드님이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죠? 요한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큰일이 벌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 나오는데 이 제자가 누굴까요? 지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못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못 쓴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너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저도 조금은 이해. 어머님 저희 어머님은 행인디케 불구자를 낳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물론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제일 나쁜 죄명으로 돌아가신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율법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나면 이 여인이 이 여자들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 집에 데려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땅에서의 어머님에 대한 공경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 여자들의 운명이 앞으로 힘들 거다. 아니, 그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의 어머니죠.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요, 지금? 마리아를 갖다 놨습니다. 우리 캐톨릭, 기도 많이 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부모에 대한 효성도 있고 십계명 완성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죽은 후에 내 어머니를 후세의 인간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는 맞지만 어머니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누구? 내가 죽은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물론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났지만 오늘 이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는 그냥 한 어머니에 지나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아무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분 어머니라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똑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우리 사역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련한 여인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히 이 땅의 부모로서, 이 땅의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옆에 엉뚱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너희의 어머니다.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요한 계시록을 쓰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직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요한의 친척도,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길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경고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성지순례 가보면 전부 다 마리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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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 누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도 승리해야 되지만 누가 승리해야 돼요?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승리하는 귀한 그런 복음사역에 여러분 모두 쓰실 줄 믿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